우리 저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 김일성대 나오신 분들은 한 30명? 근데 그분들이 되게 이제 어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탈북을 하신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우리 뭐 황장엽 비서 뭐 사망하신, 네. 예, 대학 총장을 하셨죠.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 제자들이 좀 많이 내려왔죠. 생각보다는 좀 많이 왔습니다. 물론 아,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면 할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정으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많이 온것 저는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기 많이 왔어요. 다른 대학 무슨 뭐 순천 수직축산대학이다 무슨 또뭐 어느 석탄대학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김일성 대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많이 왔는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철학부를 졸업했어요. 철학부를 졸업했는데 학부를 이게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서 예. 말하자면 김일성 김일성이한테 끝없이 충성 다하라고 배워주는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석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철학부 김일성 로자과를 나왔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 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무슨 생각이 든가 김일성 로자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2월 25일이 김일성 농업 체제 발표 몇 돌씨가 그렇게 되는데 네, 64년도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느낀 게자 이건 아니 이건 이 시대에는 예. 필요했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가서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건 뭐, 그,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죠, 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서 이건 점차 지나간 먼 네. 역사에서나 조금 어떻게 취급하면 하겠는데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답답하니까. 없고 미래와도 상관없는 거 예. 이거 왜 자꾸 배우냐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되고. 예. 언어는 영어, 뭐, 영어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북한에서? 영어, 그렇죠. 중국어. 중국어가 더 인기 있지 않나요? 요즘에 인기가 많아 높아지고 있죠. 예. 예, 평양 외국어학원에 8개 언어가 있습니다. 네. 예, 국제적으로 공용돼 있는 언어가 8개죠. 김일성종합대학에는 5개가 있습니다. 독일어과가 있고 중어과가 있고, 외국 대학에는 이제 독일어과, 중어과가 없죠. 네. 대신 뭐 아랍어과, 스페인, 뭐 러시아 이런 것들이 있고 프랑스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도 있고. 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별로? 인기는 영어가 가장 좋고요. 역시. 그다음에 러시아어가 한때 좀 좋았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아. 시들해졌고, 대신 중어가 이제 인기가 아주 좋고, 근데 일본어 좀 괜찮고요. 예. 비김일성대 출신들 탈북자들하고 무슨 약간 뭐 위화감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저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지금 김일성대 동문회 네. 뭐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동문회라고 하면은 친목도모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만들었고, 예. 또 이제 좀 특별한,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또 예.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고,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좀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 우리가 또할수 있는 역할들이 앞으로 많아지리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해서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300명이 이 김일성대 출신이 300명, 탈북자가 300명이 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김 의원께서 하신 거죠? 예, 뭐한 300명 정도 되면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나라를 이끌고 김부자에게 충성하라고 네. 특별히 선발을 해서 이제 키우는 그런 학생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 300명 정도 여기 내려왔다 하면은 네. 북한이 저거 뭐 오래 버티겠습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